아두셋 아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성덕수부순저 제10판 신민법강 이외에도 952페이지에 로마자 6번 선택채권 보겠습니다. 사마열흘T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선택채권의 의미. 선택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는 채권이다. 다시 말하면 수계 채권적 극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컨대 엑토지, 소나타 승용차, 금액 1,000만 원, 채권자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것 같은데 어느 하나의 극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택채권이 존재한다. 여기에 선택적 극부는 주는 것과 하나지 않으며 하는 것보다도 무방하다. 선택채권은 복수의 채권이 아니고 하나의 채권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하나의 청구권만 생긴다. 그런데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극부가 선택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면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극부로 확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선택채권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선택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번에 종류채권과의 구별. 선택채권은 극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같다. 그러나 이번에 극부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이번에 극부의 개성이 중요시된다는 점, 3번에 이행불능에 의한 특정이 인정된다는 점, 4번에 선택의 소급효가 있다는 점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종류채권과 차이가 난다. 그런데 선택채권이 장차 종류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선택적 극부 가운데 종류물의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때야 그렇다. 3번에 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에 있어서 채무가 이행되려면 극부가 하나로 확정되어 단순채무로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선택채권의 특정이라고 한다. 민법은 선택채권의 특정 방법으로 선택권의 행사와 극부불능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유 원칙상 계약에 의한 특정도 가능하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로 한다. 양가일관의 선택에 의한 특정. 양가일관 선택권, 선택채권의 목적인 수계의 극부 가운데 하나의 극부를 선정하는 의사 표시가 선택이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가 선택권이다. 선택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다. 이번에 선택권자 누가 선택권을 가지는가는 선택채권의 발생 원인인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나 채무자 외에 제3자도 선택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선택권자를 정하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 953페이지에 방강 3번의 선택권의 이전. 선택권은 권리 이전 의무가 아닌 부 선택권자에게 선택권의 행사를 강요하지 못한다. 그러나 선택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선택채권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민법을 일정한 경우에는 선택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양가로 가해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는 선택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 차이가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동그라미 2번에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 양가로나에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는 제3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동그라미 1번에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때에는 선택권은 곧바로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동그라미 2번에 제3자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요구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방금 4번의 선택권 행사.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3자가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그 의사표시는 채무자 및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선택은 단독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고 소급표가 있는 경우 행위에도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선택권자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한 뒤라도 상대방의 방해 행위 등으로 선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 의사표시는 처리하고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방과 로건 선택의 효과. 선택이 행하여지면 선택채권을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채권으로 변한다. 그러나 반드시 특정물채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선택된 급부의 성질에 따라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또는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된다. 선택에 의하여 종류채권으로 변한 경우에 다시 특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선택은 그 채권이 발생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 결과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선택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성립하였던 것이 된다. 954페이지에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소급표는 홍수라는 바와 같이 급부 불능의 경우에 잔존 급부에 특정되지 않은 때에는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은 선택의 소급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권 변동에 대하여 대항요건제를 취하고 있던 의무민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서 선언요건제를 취하는 우리 민법에는 제3자가 해쳐지는 경우에 생길 수 없어 전혀 무의미하다. 양가로 이번에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민법은 385조에서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을 규율하고 있다. 그럼 있어서 제1항에서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대하여 잔존급부에 특정한다고 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후발적 불능 가운데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것이 대하여 불능이 생긴 경우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방가로 1번에 원시적 불능의 경우 수계의 급부 가운데 채권이 성립할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불능한 것이 있는 데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관하여 존재한다. 즉 잔존급부의 특정이 일어난다. 방가로 2번에 후발적 불능의 경우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불능으로 된 때와 그렇지 않은 때가 다르다. 양가로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된 때에는 잔존급부에 특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선택채권자인 경우에 그는 채무자의 과실로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선택권자인 경우에 그는 채권자의 과실로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86조에서 규정한 선택의 소급표이다. 왜냐하면 선택의 소급표가 인정되면 불능으로 된 급부를 선택한 경우에 그 선택은 채권이 발생한 때의 소급함으로 현재는 불능이지만 채권 발생 시에 가능했던 급부가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386조는 385조 제2항을 돕는 규정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문헌들은 대체로 386조가 선택에 의한 특정만에 관한 것이고 또 그 경우에 관하여서만 의미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양가로나 선택권이 있는 당사자의 과실하여 또는 당사자 상방이 과실 없는 것과 후발적으로 불능으로 된 데에는 채권의 목적은 잔존하는 부에 존재한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양가로다. 당사자의 공동과실로 불능으로 된 때에는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955페이지에 로마자 7번의 임의채권. 임의채권은 채권의 목적이 하나로 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부로서 원래 급여 가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채권이다. 임의채권은 당사자의 법률 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임의채권은 하나의 확정된 급부가 본래의 채권의 목적이고 그것에 가름하는 급부는 보충적 지위 있는 점에서 주계의 선택적 급부가 가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선택채권과 다르다. 예, 그 여기까지 한 게 채권의 목적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지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